진짜 저렴하죠. 탐나는 대세극 끝에 쭉 원단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5,000원, 3,300원. 대박. 디테일 짱이죠. 당연하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대문에서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역대급 세일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브이로그를 올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스더님 지금도 세일하나요? 도대체 언제 하나요?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유튜브 생방송을 키고 동대문 도매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때 산 옷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이 하울은 할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산 옷이 무려 27개더라고요. 하나에 1분씩만 설명을 해도 30분이 되는 영상 길이라서 찍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하울 영상 찍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서 하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자 옷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자, 첫 번째 옷은요, 추리닝 바지. 요거는 5,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여기가 밴딩으로 돼 있고 여기 반바지가 너무 긴 거를 비룡님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기 부분이 짧은 반바지로 구입을 했습니다. 크기가 커갖고 착용샷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요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옷은요, 짜잔! 자, 바로 이건데요. 이것도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엄청 시원한 원단인데요. 셔츠 같은 느낌의 반팔티예요.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요, 되게 특이하게 옷 가운데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소지품들을 옷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서 이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옷인데요. 세트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또 세트 옷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룡님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원단이 약간 이렇게 린넨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시원한 재질이고요. 벨트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벨트 구멍도 있고 여기로 이렇게 해서 지퍼를 열고 닫고 주머니도 있고 뒷주머니도 있는 그런 베이지 색깔 반바지고요. 이것도 이제 린넨으로 된 셔츠인데요. 주머니가 이렇게 세 개나 달려있어서 와, 이거는 진짜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룡님 드리기 전에 몰래 한번 입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입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좀 잡기가 힘드네요. 자, 이렇게 생긴 반팔티인데요. 이것도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이거 5,000원, 이거 5,000원 해서 남자 린넨 반팔티랑 린넨 반바지랑 해서 세트로 10,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와, 진짜 저렴하죠.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와, 진짜 이거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끝까지도 목을 채울 수가 있고 이런 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V넥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되게 커갖고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옷은요, 짠! 바로 이 옷인데요. 형광티. 와, 이번에 또 형광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색 반팔티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반팔티는요, 여기 가슴팍 부분에 보시면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주머니 있어요. 요것도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서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룡님이 형광색 반팔티 하나 사달라고 하셔갖고 요걸 또 구입을 해봤고요. 셔츠로 입을 수 있는 반팔티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렇게 단추로 돼있고 귀여운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요거는 X라지 사이즈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입고 싶어요. 되게 탐나는 옷이에요. 입고 다니면 진짜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탐나는 옷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짠! 이번에도 이제 반바지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여기 앞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꾹 묶을 수가 있는 남자 반바지입니다. 이것도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옷 6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은 여자 옷, 원피스, 치마, 가방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옷 첫 번째는요, 자,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인데요. 이 옷이 제가 이번에 쇼핑한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옷이에요. 얼마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만원! 네, 10,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여기 어깨 부분이 이렇게 뽕이 엄청 남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V넥 스타일로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단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귀엽게 레이스로 돼 있어요. 여기 쭉 아래까지 다 이렇게 귀여운 레이스로 돼 있습니다. 이 원피스는 되게 심플하고 단정하고 어디 놀러 갈 때도 괜찮을 것 같지만 중요한 자리에 갈 때도 입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 옷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와, 이거 10,000원이면
진짜 진짜 저렴하죠. 짱짱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예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원피스는요. 짜잔 바로 이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게 뭐야? 산타복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입으면 진짜 유니크하고 이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상한 거 집어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되게 되게 마음에 드는 원피스입니다. 요거는 무려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원단을 보시면 벨벳 원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레이스로 돼 있습니다. 와 벨벳 원단인데 5,000원 진짜 저렴하죠? 허리끈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짠! 요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거 원피스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인이 이렇게 다 라인이 잡혀 있어요. 이런 디테일함도 되게 좋고 팔 부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였으면 약간 밋밋했을 텐데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단추를 보시면 단추도 너무 귀엽죠? 이 옷에 어울리는 그런 단추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허리끈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매서 끈을 뒤로 가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입어도 이쁠 것 같고요. 목에다가 해서 대충 묶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어도 되게 이쁠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 스타일로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빨리 겨울이 돼서 이 옷을 입고 나가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자, 바로 이 옷인데요. 요것도 이제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때 이제 판매하는 언니가 입고 계셨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언니는 이제 핑크색을 입고 계셨는데 저는 노란색이 더 이쁠 것 같아서 노란색으로 한번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5,000원! 와, 원피스 하나에 5,000원! 진짜 저렴하죠? 짜자잔! 자, 요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되게 뭔가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그런 공주 옷같이 생겼어요. 어깨가 뽕이 빡 들어가 있고 드레스처럼 생겼죠? 뒤에는 이렇게 지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기이해 보이네? 롱치마예요. 여기가 딱 달라붙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가고 몸 선도 되게 이뻐 보이고 옷 재질이 되게 되게 부드럽고 얇은 그런 재질이라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어떻게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5,000원이야. 너무 이뻐요. 아 핑크색도 하나 더 살 걸 그랬어요. 너무 아쉬워 아쉬워. 자 그 다음 옷은요. 짠 바로 요 옷인데요. 제가 요거는 3개 주고 1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3개 10,000원이니까 하나에 한 3,334만원 정도 꼴로 구입을 했는데요. 요거는 약간 와이셔츠 형식의 그런 원피스인데요. 엄청난 롱치마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치마랑 기장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소매에 보시면 이렇게 소매에 단추가 달려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엄청 편하고 정말 심플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정말 편하게 입고 나가기 너무 좋은 옷인 것 같아요.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옷이 워낙 심플하니까 좀 액세서리나 그런 걸로 좀 포인트를 줘갖고 이렇게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이 옷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갈 때 되게 좋은 옷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원피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코디할 필요가 없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엄청 롱롱한 원피스죠? 롱롱 여기가 살짝 이렇게 절개가 돼 있어요. 긴 원피스라서 편하게 이렇게 절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자 그 다음 옷은요. 이것도 하나에 3,300원 정도 꼴에 구입한 원피스입니다. 쉬폰의 그런 소재라서 엄청 부드럽고 가볍고 하늘하늘한 그런 재질의 원피스예요. 이것도 되게 롱롱한 원피스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랑 길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너무 우아한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슴 라인이 쑥 이렇게 딱 파지면서 여기 가슴골이 싹 보이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고무줄 밴딩으로 돼 있어서 여기 허리 라인을 이렇게 쭉 잡아주고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여기 리본을 이렇게 풀었다가 묶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등판입니다. 등판도 되게 시원하죠? 여름에 휴가 가서 입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기장은 되게 긴 기장이에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따로 코디할 필요가 없어서 되게 편한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옷은요. 요것도 이제 3,3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짜잔! 바로 요 원피스인데요. 요거 진짜 딱 보자마자 이거 너무 귀엽겠다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나시로 돼 있는 원피스예요. 요것도 롱한 기장의 원피스예요. 요거는 평상시에 입고 돌아다녀도 이쁠 것 같지만 잠옷으로 입어도 되게 이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안 비밀이지만 잠옷으로도 입고 밖에 나갈 때도 입고 나갈 거예요. 치마 아랫단은 요렇게 생겼고요. 전체 샷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집이 너무 좁아갖고 전체 샷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아쉬워요. 3,300원 진짜 저렴하죠? 별다른 디테일은 없는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고무줄 밴딩이 돼 있고 이렇게 위에 러플처럼 돼 있는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고 편안하고 러블리한 그런 디자인. 제가 딱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자, 그 다음 옷은요. 이거는 마지막 원피스인데요. 짜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것도 5,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살 때는 되게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폴로 랄프로렌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폴로 짝퉁인가? 폴로에 이런 디자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폴로 랄프로렌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어쩐지 좀 디자인이 좀 세련됐더라. 저는 몰랐어요. 딱 봤는데 되게 세련돼 보이고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그게 폴로 짝퉁인지 아니면 이름만 이렇게 적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그렇게 적혀있는 원피스입니다. 요것도 이제 롱롱한 기장의 원피스인데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 보시면요. 여기 카라에 보시면 여기 카라 보세요. 여기 너무 이쁘죠? 요런 디자인 요런 거 너무 이쁘고 여기에도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요. 요게 몰랐는데 M 사이즈인가봐요. S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정신이 없어갖고 그런 거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팔 부분도 보시면 팔 부분에도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이렇게 치마 부분에도 보시면 플리츠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진짜 원단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요런 옷이 5,000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지? 와 그리고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마감 처리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요거는 진짜 여러 개 집어와서 써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모르잖아요. 어떤 옷이 이쁘고 어떤 옷이 안 이쁜지. 그래서 일단 막 아무거나 막 집어봤는데 이거 진짜 성공한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짜잔. 여러분 어머 갑자기 시리가 켜졌어요. 어머 제가 방금 짜잔 이랬는데 시리가 짜더라고 이해해갖고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막 미안해 시리야.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이거 진짜 딱 봐도 진짜 이거는 진짜 적어도 10만원이 넘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예요. 카라 부분 보시면 와 진짜 너무 귀티나지 않나요? 카라 부분도 너무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고 여기 팔 부분에도 여기도 이렇게 단추로 할 수가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예쁘죠? 와 이게 5,000원! 5,000원짜리 원피스라니! 와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 치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단도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시원하고 부드러운 그런 원단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보여드릴 옷은요. 짠! 바로 요건데요. 제가 또 요런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하얗고 막 러플거리고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막 붙어있는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완전 이거는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렇게 러플이 엄청 그냥 옷이 전체적으로 다 러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러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는 이렇게 고무줄 밴딩으로 돼 있습니다. 짜자잔!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요거는요 오프숄더로 입을 수도 있고 요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입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런 라운드보다는 여기를 이렇게 오프숄더로 해서 입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살이 보일 수도 있어서 요런 거를 안에다가 착용을 했습니다. 여름 옷 하울에 보여드렸던 요 치마 요런 거랑 또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짠! 요런 식으로 입으니까 되게 공주 같죠? 특히 이거는 이제 영상 찍을 때 입으면 이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영상 찍을 때는 상체만 보이잖아요? 상체만 보일 때 되게 이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바로 요 옷인데요. 이 옷이랑 되게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옷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시스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것도 나시나 이제 그런 걸 입고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5,000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이것도 5,000원, 이것도 5,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 원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자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이렇게 자수로 돼 있는데 5,000원밖에 안 해요. 이것도 이렇게 러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5,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이렇게 떼갖고 팔아도 이제 원단값이 한 5,000원 날 것 같은? 이거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은 네, 그런 옷입니다. 디테일이 엄청 이뻐요. 팔 소매 부분 보시면 이것 봐요. 진짜 너무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 되게 귀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팔 부분도 굉장히 예쁘고 허리 부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진짜 디테일 짱이죠. 옷 뒤에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잠글 수가 있습니다. 짜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안에는 방금 입었던 나시를 이렇게 입어봤어요. 진짜 너무 블링블링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게 라인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아래는 되게 딱 달라붙는 뭐 치마나 바지 같은 거를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하나 하면 진짜 바느질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 디테일 짱짱. 예.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치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도 치마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왔습니다. 첫 번째 치마는
보면요, 짜잔, 바로 요 치마인데요. 저는 이게 처음에 롱스커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앞면이 조금 더 짧은 그런 스커트더라고요. 저는 이런 또 러플 같은 거 좋아하니까 요걸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 치마의 재질은 약간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뒷면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고, 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지퍼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옷을 입고 벗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안감 치마도 되게 부드러운 이렇게 치마로 되어있어요. 5,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요 똑같은 치마를 핑크색하고 검정색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럼 핑크색부터 한번 입어볼게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저는 엄청난 롱스커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렇게 무릎 아래로 오는 기장에 약간 미디엄 스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커트더라고요. 이 스커트를 입으면 되게 탱고를 잘 출 것 같아요. 빰빠빠빰 빰빰빰빰빰빰빰. 제가 롱한 기장인 줄 알고 샀는데 미디움 기장이라서 좀 약간 당황스러운 스커트입니다. 뒷모습은 되게 이쁘네요. 근데 이 스커트가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검정 색깔 요거 되게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핑크색보다 검정색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하이힐 같은 거랑 매치해갖고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검정 색깔 하이힐 그런 걸 딱 신고 우아한 그런 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바로 요건데요. 요것도 제가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런 복잡스러운 러플들이 되게 많이 붙어있는 치마인데요, 캉캉 스커트로 돼 있어요. 캉캉캉캉 고무줄 밴딩으로 돼 있어서 프리 사이즈로 아주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도 롱 스커트예요. 엄청 샤랄랄랄라하고 완전 공주풍의 스커트입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화려한 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자, 요 스커트인데요, 밴딩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요 원단 보세요. 공작새 같은 그런 원단이죠? 엄청 비싸 보이죠? 근데 요것도 단돈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밖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망사 같은 걸로 이렇게 더 돼 있어요. 요 스커트는 이렇게 좀 달라붙는 스커트예요. 여기 또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그때 살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시청자분들께서 사세요 하셔갖고 구입을 했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다고, 언니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 사세요 이래갖고 구입을 했는데요,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오, 감사합니다. 요런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펑퍼짐한 그런 스커트라서 좀 러블리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요건 이렇게 약간 달라붙는 스타일이라서 또 우아한 그런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의 스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이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요거는 진짜 5,000원짜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비싼 그런 원단이에요.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세일 꼭 가세요. 와우.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자, 바로 요건데요. 요것도 스커트입니다. 이번에 제가 스커트를 좀 많이 구입을 했어요. 요것도 제가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색깔 너무 예뻐요 사세요 사세요, 고민 왜요 사세요 사세요 이래갖고 또 요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도 5,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약간 연보라색 같은 그런 색인데 여기는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고 원단의 재질은 약간 천으로 돼 있어요. 와, 이 스커트는 진짜 편하네요.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요런 치마 입고 이렇게 꽃꽂이 같은 거 하고 이러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스커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옷은요, 요것도 이제 스커트인데요, 자, 바로 요 스커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을에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5,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5,000원짜리의 스커트라고는 믿기지가 않을 만큼의 정말 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약간 양복 같은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뒤에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가 이렇게 퍼진 약간 인어공주 같은 요런 스타일의 스커트입니다. 이게 저한테 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전혀 크지 않아요. 저한테 지금 딱 맞아요. 제가 요즘에 약간 살이 좀 쪄갖고 지금 저한테 허리 사이즈도 딱 맞고, 제가 원단 패턴도 너무 예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질도 너무 좋아갖고 요것도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요것도 약간 이렇게 롱한 기장의 요런 스커트예요. 허리 라인은 딱 잡아주고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퍼져갖고 요게 또 요런 라인이 또 몸의 라인을 좀 이쁘게 만들어 보이게 해주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5,000원이라고는 진짜 이것도 믿을 수가 없네요.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자, 요것도 이제 요것도 스커트인데요. 아, 이번에 스커트 너무 많이 샀죠? 요거는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안에 반짝이들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여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것도 5,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밴딩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금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스커트도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어서 되게 편해요. 겉에는 이런 망사 재질의 천이 있고 여기 안을 보시면 안에는 또 이렇게 반짝이들이 붙어있는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안에 반짝이도 붙어있는데 이 원단 자체도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또 젖히면 여기 안에는 또 이렇게 속치마가 나옵니다. 이 속치마는 또 부드러운 그런 재질의 속치마가 있어요. 그래서 총 1, 2, 3, 3단의 스커트입니다. 진짜 이거는 원단값도 안 나올 것 같은 네, 5,000원. 5,000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요 세일에 가시면 진짜 엄청 저렴하게 쇼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치마도 진짜 편하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발레 옷 같은 그런 느낌 좀 들지 않나요? 이게 움직이면서 여기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여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발레가 계속 하고 싶긴 해? 당연하지! 죄송합니다. 발레 느낌 들어서. 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자, 바로 요 스커트인데요. 요것도 단돈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아, 요거는 이렇게 스커트랑 벨트랑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건데요. 와, 이거 진짜 원단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도 고무줄 밴딩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위에가 좀 올라와 있어서 하체가 길어 보이는 그러면서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치마인 것 같아요. 가을에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주름이 살짝살짝 가 있는 플리츠 스커트고요. 안에 보시면 여기 하얀색으로 밴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스커트인데요. 여기 이렇게 벨트가 있어갖고 이렇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하체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 봐요. 상체가 엄청 쪼그라들었죠? 딱 저한테 필요한 그런 치마인 것 같아요. 벨트 구멍도 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벨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옷에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착용을 해도 되니까 일석이조의 스커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옷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죠? 네, 27개라서. 첫 번째 가방은요. 짠! 바로 이 가방인데요. 이것도 이제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머리가 완전 난리가 났네요. 여름에 메고 다니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어요. 여기는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로 똑딱이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메쉬로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고 여기 가방 아랫부분도 가죽으로 이렇게 각이 잡혀 있습니다. 안에 또 파우치가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우치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작아갖고 떨어질 것 같은 물건이나 아니면 좀 시크릿한 물건이나 그런 물건들은 이런 파우치에다가 넣고 요 가방에다가 넣고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사이즈가 커갖고 어디 놀러가거나 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들 수 있을 것 같고 가방 자체도 너무너무 가벼워요. 여기가 또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죽으로 손잡이가 돼 있으면 잡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목욕탕 갈 때도 좋겠다. 자, 그 다음 가방은요. 짜잔! 바로 요 가방인데요. 요것도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딸기우유 색깔의 미니백인데요. 5,000원. 와, 진짜 대박. 여기 안에는 이렇게 줄이 들어있고 안에 신문지를 빼면 여기 안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손잡이를 들고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것도 제가 지금 한번 뜯어서 착용을 해볼게요. 이 줄도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길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메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이 가방 진짜 너무 귀엽죠? 딸기우유 색깔. 5,000원. 와, 말도 안 되는 가격. 뒷면도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생겼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자, 요거는요. 3개에 만원에서 3,300원 정도 꼴로 주고 구입을 했어요. 두 개는 제 친구가 고르고 하나는 제가 골라갖고 저는 이거 하나를 이제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라탄백입니다. 와, 3,300원. 와, 똑같은 말밖에 계속 안 해. 여기 위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도시락통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가방을 열어서 안에 보시면 안에는 또 이렇게 천으로 돼 있어요. 또 귀여운 게 여기 옆에는 가죽으로 돼 있어서 끈을 이렇게 붙었다가 뗐다가 할 수가 있는데 요 끈도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브라운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이 치마에 되게 잘 어울린다. 이 치마가 되게 가을에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또 이 가방이 이 치마에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코디를 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여름에 또 이런 가방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좋으니까 어디 놀러가거나 그럴 때 유용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동대문 도매시장 역대급 세일에 가서 제가 구매한 옷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5,000원, 3,000원 그런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가 진짜 몇만원짜리 옷이라서 정말 이번에 쇼핑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스다님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길고 긴 여정이었다.